네. 이제 아까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조금 이제 쉬었는데, 제가 조금 쉬는 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끝났죠. 경기가 끝났는데, 네. 넥센 히어로즈는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 경기마다 이겼었으면 이제 시리즈를 끝내고 인천으로 갈수 있었어요. 인천으로 갈수 있었는데, 그 동점까지는 붙었어. 그러니까 하나가 2점을 냈고 그 다음에 넥센이 2점을 따라 붙고 하나가 1점을 추가하고 넥센이 또 1점을 추가하고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넥센이 역전 주자를 내보냈었는데 그 역전 주자가 못 들어왔죠. 그리고 9회의 마지막 공격 이제 제러드 호잉이 욕심 안 부리고 딱 안타 쳐서 출루하고 그 다음에 이성열 선수가 번트까지 시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점을 뽑아서 이기겠다는 거였죠. 근데 정작 이성열 선수가 평소에 번트를 안 했잖아. 번트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번트는 못하고 호잉은 아웃되고 선행주자는 아웃되고 그 이성열 혼자 살고 결국 그렇게 갔다가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김태균 선수가 역전 적시타를 터뜨렸다는 거. 아니, 결승 적시타를 터뜨렸죠, 김태균 선수가. 자, 이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이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넥센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2차전에서 이정우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어깨 관절화순을 다쳤어요. 관절화순을 다치는 바람에 이제 이정우 선수는 오늘 이제 CM 충무병원하고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관절화순이 손상됐다.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진단이 나와서 더 이상 포스트 시즌에서 뛸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일단 준플레이오프 로스터에는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는 일단은 팀원들하고는 동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술하기 전까지나마 팀 멤버들하고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팀 멤버들하고 동행을 하고 근데 이제 이정우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넥센이 원래는 이정우 선수하고 서건창 선수 두 명이서 그 테이블 세터를 해가지고 딱그 뭐냐 득점을 위한 밥상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 밥상을 차릴 사람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니까 부담이 너무 과중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서건창 선수가 이제 9회 말에 행운의 그 안타 딱그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 사이에 그 타구가 떨어지면서 안타가 나왔죠. 그때 어떻게 출루는 했지만 결국 동점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근데 그 9회 말에 하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돔구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돔구장 천장 때문에 천장하고 조명 때문에 타구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정확하게 그 포구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포구 지점을 잘못 정한 거야. 그래서 그세 명의 야수들 사이에 떨어져 버린 사태가 발생을 했죠. 뭐 그런 것도 경기의 일부 요소겠지만 그 점에서는 수비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김태균 선수가 드디어 라인업에 합류를 했어요. 김태균 선수가 라인업에 합류를 하면서 일단은 좀그더 강해졌어. 김태균 선수가 끼어들면서 결국은 김태균 선수가 오늘 결승 타점을 때렸고 결국 수훈 선수가 됐죠. 김태균 선수가 이제 결승 타점을 딱 필요할 때 날려주면서 영웅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화에는 정말 필요했던 김태균 선수가 딱 들어왔고 넥센은 정말 필요했던 이정우 선수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라인업의 변화가 이
결국은 이 시리즈 전체 향방에 좀 어쩌면 이 영향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제 내일 4차전이 같은 장소인 고척에서 또 열리겠지만, 일단은 넥센은 그동안 이보근 선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계속 4경기 연속으로 등판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쳤어. 결국 지쳤고, 아마 4차전 때 이보근 선수가 또 나오면 아마 좀, 아마 진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건 좀안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했던 승리. 그, 진짜 정우람 선수가 마지막에 그 세이브를 확정 짓고 진짜 세레모니 하고 있잖아. 막 만세 불렀잖아, 정우람 선수가. 드디어 가을에 이겼구나 하면서. 진짜 하나는 그토록 필요했던 1승을 거뒀어요. 드디어 2007년 포스트시즌 이후 11년 만에 진출한 포스트시즌에서 드디어 1승을 했어. 그랬던 걸 보면 하나는 그동안 가을의 승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하나 팬 중에요. 어떤 한 분이 플래카드를 들고 오더라고요. 겨울 야구하자. 11월에 야구하자. 이거였는데, 진짜 하나 팬들이 정말 격정적으로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 아직은 시리즈 전체 분위기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하나의 입장에서는 내일 열리는 4차전도 일리미네이션 게임이에요. 지면 끝나요. 하나의 입장에선 내일도 일리미네이션 게임이긴 한데, 그, 글쎄요. 근데, 왜 그냥 동계 야구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11월부터를 겨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11월부터는 겨울로 분류가 돼요. 그,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11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잖아요. 11월부터 그, 일어나는 시각이 30분 늦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뭐시냐. 이게, 좀, 그러한 게 있어요. 그, 시기만 겨울로 바뀌는 것뿐이지, 어쨌든, 11월에 겨울에 야구하자는 얘기는 한국 시리즈까지 가자는 얘기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까지 안 늦춰져도요, 보통 한국 시리즈는, 보통 한국 시리즈하고 월드 시리즈는 보통 그 11월 초에 끝나게끔 일정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메이저리그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한국 시리즈가 늦게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2001년에 한 번. 왜냐면 그때 미국은요,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한시적으로 리그가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그 국가 사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며칠 쉬다가 리그가 재개가 됐고 남은 일정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남은 일정을 다 소화를 했고 그래서 월드 시리즈가 11월에 열렸어요. 그래서 미스터 노벤버라는 별명을 얻은 선수가 딱한명 있죠. 데릭 지터. 김병현을 상대로 난리를 쳤죠.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죠. 뭐 그렇다는 얘긴데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그 이제 야구가 좀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준플레이오프가 오늘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3경기 수입으로 끝나면 한 팀이 전력이 압도적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또 시리즈 자체가 재미는 없어져요. 시리즈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좀 힘들죠. 시리즈가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리그 흥행에 있어서는 시리즈가 열리면요,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끝까지 가야 그만큼 경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경기도 더 많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9회 끝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정우람 선수가 마지막 아웃카운트 3진을 잡아내는 순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주까지만으로 돼 있던 배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쿠폰을 내년 1월까지로 기간 연장을 했어요. 기간 연장했어요. 왜냐면 누군가하고 왠지 합동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거 나 혼자서 못 먹어요, 하프갤런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중간에 시리즈가 좀 일찍 끝나면 그냥 이번 주 중에 그냥 쿠폰 쓰자 했는데, 이번 주에 못 그러게 됐어요. 이번 주에 그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예, 결국은. 그래서 그냥, 네. 그래, 11월 중순까지는 뭔가 한국 시리즈가 있지 하면서, 요기 베라가 그 말을 남겼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요기 베라가 한몇년 전에 죽었죠. 몇년 전에 죽긴 했는데, 그 요기 베라의 그 명언. 그래서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사실 오늘 경기도 그랬어요. 오늘 경기도 마지막 서건창 선수가 출루를 할 때, 이거 또 동점돼서 연장 가나? 진짜 싶었어요. 연장 가나 싶었는데 끝내더라고요. 진짜 하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사회생했고요. 어쩌면 하나가 이제서야 좀 뭔가 포스트 시즌에 대한 감각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반격을 해줘야 또 재밌죠, 시리즈가.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고요. 예. 아, 그리고 저는 원래 중립 성향이었는데, 집에서 야구 얘기를 하면, 가족들, 아빠가 맨날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보니까, 어쩌겠어요. KBO 리그 방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아 방송을 하는 수밖에. 뭐, 그래서, 저는, 나름, 본의 아니게, 아마 내년 시즌부터는 KBO 리그 방송을 할 경우는 아마 편파 중계를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저는 기사는 중립적으로 쓰긴 하는데, 방송은 편파, 네. 방송은 아마 편파를 하게 될것 같아요. 방송은 편파를 하게 될것 같고, 내년 시즌에는.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솔직히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그 제가 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아마 쌓이기 시작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아니, 중립 모드 가면요,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 TV에서 중립 모드 가면 본사 별로 그 시청자가 잘안 들어와요. 아, 물론 중립 모드를 하든 편파를 하든 KBO 리그에서는 그 테마 이슈가 뜨기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편파는 하겠다. 근데 그팀 경기만 중계하진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 리그 분위기상 정말 그 분위기상 중요한 경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날은 그날 경기 틀고 기아 타이거즈 관점에서 중립으로 보는 거. 그렇게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상파에서는 정말 이게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솔직히 사람들은 편파를 좋아해요. 인터넷 방송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아마 내년 시즌 KBO 리그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냥 좀 어느 정도의 편파 성향은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마 내년 시즌 앞두고 제가 스프링 캠프 시즌 때
한번 이제 유튜브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공지를 올려가지고 그 앞으로 KBO 리그 중계는 기아 타이거즈 편파로 가겠다 하고 아마 그 밝혀놓을 예정이에요. 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 3차전 관전에 대한 느낌, 그냥 느낌이에요. 그 오늘은 그러니까 좀 그냥 편하게 봤던 경기여 가지고 제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똥줄 안 타고 그냥 편하게 봤던 경기여 가지고 그 가족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저는 팬까진 아니었는데 가족들하고 야구 얘기할라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야구 얘기하려면 기아 야구로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시즌부터는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을 아마 해야 될것 같아. 올 시즌 한번 야구 방송 한번 해본 거고. 어쨌든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저는 내일도 준플레이오프 4차전 중계로 오도록 하겠어요.